기다리고 있었다고 멜. 너는 내가 멈출 거야. 멈춰서 어떻게 해도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얌전히 멜님에게 모자를 넘겨. 언제부터 눈치채고 있었어? 글쎄, 누구에게 들은 거야?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잖아, 너는. 그럼 어떡해? 너는 연기가 서투니까. 멜님에게 숨기는 일 같은 건 백만년은 이르다고. 도라님, 숨기는 일이라는 건 무엇인가요? 그건 어째서 가르쳐 주지 않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까지 의지가 되지 않는 건가요? 어째서 그렇게 되는 거야? 뭐, 진정해, 메슐레이어. 남은 건 멜님이 저놈에게 가르쳐 줄게. 우선은 이 녀석의 모자를 뺏는 게 먼저야. 쇼콜라도 멜을 멈춰줘. 어째서 쇼콜라가 너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싫다면 그걸로 괜찮아. 하지만 멜의 일은 싫지는 않은 거야. 너는 상냥한 애일 테인데, 쇼콜라는 딱히 상냥하지 않고 지금도 이렇게 차갑게 굴잖아. 그건 분명 내가 나쁘니까 그런 거잖아. 하지만 멜은 다를 거야.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멜을 설득시켜 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랬다가는 도라 언니는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적당히 해. 사람의 마음을 모르고 언제나 제멋대로 말할 뿐이고. 너의 그런 재미, 쇼콜라는 정말 싫은 거야. 쇼콜라, 여동생에게 설교 당하다니. 언니의 입장이 말이 아니곤 도라. 그만해. 매일이 모자 뺏기 하는 거는 절대로 안 돼. 너만큼은 마지막 희망이야. 어떤 관리인이 사라져도 네가 무사하니까 우리들은 안심할 수 있어. 최초의 관리인이었던 네가 건재하니까 우리들의 평안은 그대로 보호되고 있는 거야. 멜도 그렇게 그 정도는 알고 있잖아. 너야말로 알고 있냐? 멜님이 모자를 뺏는다는 거는 너희들이 빠져있던 희망 같은 거는 이미 사라졌다는 거야. 에? 그런 설마. 알겠어? 거짓말. 애송이를 돌보는 거는 귀찮구만. 됐으니까 어서 모자를 내놔.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이제 와서 모자를 내놓을 것 같아? 그럼 힘을 써서라도 빼앗을 수밖에. 각오는 됐나? 울보도라. 나는 지지 않아. 간다 멜. 와라 도라. 너의 모자 확실히 받았다. 그만해 멜. 너만이 마지막 희망이야. 도라님 죄송해요. 매슈, 어째서 갈린 따위가 되어버린 거야? 쇼콜라, 걱정하지 마. 멜님에게 맡겨둬. 그럼 돌아.